내 이혼하고 난하고 이때까지 살았어. 여기는 부부로 봐도요, 부부가 이 합이 안 되는 부부야. 그리고 바뀌었어. 남자, 여자가. 어? 맞아, 안 맞아. 대답을 맞아요. 해. 예, 네, 맞아요. 어? 예, 네, 제가 남자, 여자. 생각해. 여기 여자가 남자 알기를 무슨 뭘개 모시기로 알아. 제가요? 그게 바탕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애들 아빠가 하는 게 자꾸 이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행동이 내가 보이니까, 그래 생각하는 것 그지? 같아요. 남자 여자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집안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형국이야 지금.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야.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단 소리가 나와. 응? 살으라고 해도 못 살아. 내가 어떻게 사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도 본인이 이 남편을 보면 꼭 눈에 가시가 꽂히는 것 같아. 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남편을 고운 눈으로 보고 살겠어? 저는 자꾸 이제 그런 게 답답하면 제가 점집을 한두번 정도 간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면 저 이별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럼 내가 내 운명인가 이거 참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애들 아빠 있는 게 조금이나마 뭐가 보탬이 되겠지 애들 키워가면서 그래도 보탬이 되겠지 하면 참은 거예요. 뭐더 이상 뭐그 사람한테 뭐 바라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나가서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런 것도 나는 이제 눈치는 채고 아니, 알고 그러면, 예. 응? 그러면, 그냥 뭐 남편이 밖에 가서 기집질을 하든, 뭐 가서 술을 처먹고 다니든, 뭐를 하든, 네. 신경을 안쓸것 같으면 들들도 볶지 말고 그냥 냅두고 살아야지. 저 그렇게 들들도 볶는 거 아닌데? 응? 그 꼴을 다 어떻게 그냥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 저 진짜 긴장 나갔죠.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은데, 이제 걸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금전적으로. 왜냐면 갖다 주는 게 없으니까. 그게 계속, 그래도 뭐, 안 갖다 주다가 그러다가 또 가끔은 또몇 년은, 한 작년? 재작년은 또 애들하고 외식도 몇번 해주고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저기를 하려나 생각했는데, 또, 돈이라는 돈은 안 갖다 주고. 오히려 나한테 적금 들게 나한테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완전 이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애들도 점점 더 커지는데. 왜냐면 큰 애가 대학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시중에 내가 뭐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자꾸 빚만 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자꾸 내 마음속에 이제 그게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발한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뒷걸음질 치니까 나이는 43인데 애들 아빠 떠나서 43인데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사람하고 살다 보면 계속 이렇게 될 거면 완전 뭐 변화가 아예 없는 쓸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변화 없어. 어? 앞으로 뭐가 변화가 있고, 뭐가 달라지고, 그러는 상황이 안 나와. 왜냐하면, 남편하고 봤을 때, 본인의 사주팔자가 그래. 본인의 사주팔자가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사주팔자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라도 내가 자수성가를 해나가야 되는 사주팔자. 이내 덕이 없어. 본인이. 응? 이내 덕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바둥바둥 누가 도와주면 남편이 있어서 남편의 덕으로도 살고 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를 못해. 응? 내 사주팔자가 그래. 그리고 본인의 사주팔자에 이별수가 있고 이혼수가 있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지켜나간다. 뭐 본인이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담은 얼마라도 갖다 주면 살지. 발전 없어요, 이 집은. 응? 발전이 없고 본인이 참고 살았다 뭐 이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는 이제 내가 너랑 못 살겠다 나가면 어떡할 거야? 응, 본인 잡을 거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난 그걸 바라고도 있었거든, 솔직히.
왜냐면 여자 만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 그럼 나가라. 그 사람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해라. 왜냐면 내가 이혼을 해달라는 소리를 몇 번을 했거든요. 근데 뭔 이혼이냐. 이혼빠, 이전아빠는 뭐, 이혼 안 하는 게 자기한테 돈 좋은 거니까. 안 해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법정까지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니까. 아휴, 여태까지 참고 살았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하냐. 이제 그러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 이제는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지. 밖에서 여자하고 기집질하고 하는데 뭘 보고 사, 왜 살아? 어차피 뭐, 그거는, 아휴, 저는 그것까지 다 포기한 거예요. 그것도 포기했어요? 예. 네. 부부인데? 아휴, 난 그건 포기하고, 차라리, 아, 좀 애들 좀 간수하고, 근데, 딱 봐도 이제, 선생님도 알겠다시피, 얘네 아빠가 또 성격이 그렇게 좋은 그래. 성격은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언어폭력하고, 자기 승질이 욱하면 애들한테 우르륵 했다가, 진짜 막, 애들 컸으면 안 해야 되는데, 애들 커도 이냐나 저냐나, 뭐, 욕하고, 그런 애들이 또 아빠에 대한 그런 신뢰성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애들도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더 이상 보는 것도 내가 참 이거 죄인 것 같고. 그래. 근데 뭘, 내가 봤을 때, 웬만한 부부는 그래. 조금 참고 살아야 되고 할 부부 같으면 내가 좀 참고 살아봐라. 그리고 왜 그런가도 원인도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참고 살고 마시 뭐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렇게 본인 앉자마자 내가 이혼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혼할 거냐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애들한테 보일 게 뭐가 있어. 애들한테. 그리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할 짓 다 하고. 저요? 아니. 다 할 짓 다 하고. 네. 돈 떨어지면은 뭐. 집에 살살거리고. 집에도 누워 있고. 안 그러면 꼴보기 싫고. 뭐래? 더 꼴보기 싫다고요. 돈이 떨어지면 원래 금요일마다 나갔어요. 또 집에 있어. 그러면 그게 내가 환장하게 있는 거야. 그냥 차라리 나가지. 그래. 얼굴과 보기 싫으니까 답답하고 집에 있으면 애들도 또한 그렇고 아빠 나가면 아빠 나갔어 이러고 또 나오고 애들이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그런 마음인데 애들까지 그렇게까지 내가 내가 애들한테 잘못 말했나 애들한테 말하지 말걸 애들한테 대한 그런 얘기 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알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도. 근데 애들도 이미 내가 말하기 전까지 전에는 알지. 행동들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근데 가끔은 또 이게 내가 괜히 애들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어차피 살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내년이냐. 제가 올해 생각을 해서 올해 딱 그게 딱 떨어져서 정내미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내년에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제가 이제 애들이라고 살려면 돈이 없지만 주택 임대주택에 또 들어가려고 지금 청약을 제가 붓고 있어요. 올해부터 2년이 돼야지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1년만 더 참고 그거 돼갖고 나와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차피 여기 부부는 못 살으니까 본인이 내년에 이혼하든 수년에 이혼하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본인이 지금 어떤 정도 준비가 돼야 본인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것도, 지금 이혼을 하냐 마냐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니야. 그지? 지금 본인이 아예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본인이 뭔가 준비가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또 와서 들러붙겠지. 이렇게 뭔가 본인이 준비를 해서 나간다는 것보다 본인이 어차피 이혼을 하고 뭐 남편이 그냥 성격이나 성격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애들 보고 살으라고 그러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 할 짓 다 하고 다니는데 뭐하러 그 살고 애들한테 언어폭력을 쓰고 애들한테 좋은 꼴도 안 보이고 아버지 노릇을 못 하는데. 근데 자기는 뜻해요. 뭐가 좋아? 떳떳하다고 애들한테 말하는 거 보면 오빠가 얼마나 뭐 해줬는데 저거 해준 것도 없는데. 아니 그 사람 생각이지.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고 저도 또 그 소리 또 하면 얼마나 해줬다고 그래 도대체. 뭐 얘기 들어보면 해준 것도 없는데. 근데 자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여기 이혼한다 소리 나와.
내년에는 그냥 이혼한다 소리 나오니까 본인이 어찌됐든 본인이 생활력은 있단 말이야. 어? 근데 생활력은 있지만 네. 본인도 어디 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뭐래도 장사라도 해먹고 뭐래도 하고 살라 그러면은 그 승질머리 들어온 것도 고쳐. 저요? 그래. 아, 제가 승질 들어온가? 어?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많이 죽었어도 내가 봤을 땐 아직도 멀었어.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 승질머리 좀 고치고 그렇게 하고 살아. 그래야지 애들을 데리고 살 거 아니야. 그렇죠. 나는 이내 덕이 없다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하고 살아야 돼. 누구 사람한테 기대서는 야, 절대 못 살아. 예, 그건 알아. 그리고 남자 복이 없으니까 예. 앞으로도 남자 예, 생각하지 그 생각도 말고. 했어요. 저도. 예.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뭐든지 알뜰하게 해서 뭐라도 장사하려고 생각해. 남의 밑에 있기가 어려워. 본인 사주가. 아, 그래요? 그래. 어?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뭐라도 빨리빨리 벌어서 뭐가 됐든 조그맣게라도 뭐 장사를 해. 해서 그냥 내가 그냥 부지런하게 바지런바지런하고 내가 한 것만큼 돈을 번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는 부부가 내가 봤을 때는 100년애로 절대 못 한다. 아, 못 한다. 라는 거고 이 남자 사주는 누가 어떤 이 딱 발목 잡혀서는 절대 못 사는 사주야. 네. 어? 내 하고 싶은 대로, 어? 진짜, 어? 그냥, 어? 맞아요. 어? 내 몸뚱아리가 임자가 없는 몸뚱아리야. 여 남편은. 어? 그런데 뭘 보고 살아? 왜 바라보고 살아? 아, 나 그 사람 바라보진 않았는데. 이혼은 못하니까 아 그게 바라보고 그래 이혼을 못하니까 바라보고 산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혼을 못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한나라도 믿는 구석이가 있고 자식한테 잘한다든지 밖에 나가서 별짓을 다 하더라도 제가 그게 그거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게 제가 좀 빨리 그 생각을 했어요. 애나 아빠한테는 기댈 수가 없구나. 이거는 제가 큰애 낳고 바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3년 터울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이혼하려고 나갔어요. 이게 둘째를 낳고 나갔는데 얘네 아빠가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 어쩔 수 없이 그래 애들이 눈에 자꾸 밟히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셋째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진짜 뭐 이렇게 부관계가 좋아 그것도 아니고 한 번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것 같아. 둘째는 낳고 싶어서 했던 거고. 근데 셋째를 낳고 나니 앞이 캄캄 빚은 빚대로 서 있고서 아파트를 팔고 저기를 했죠. 셋째 그때 생기고 나서 원래 둘째부터 그 생각에 경제적인 여건은 이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아니구나. 그것도 그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셋째 갖고 이제 낳고 이 사람이 이제 또 여자를 또 여자가 자꾸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때도 끝났어요. 아 그래 나는 애들만 봐야 돼. 그러고 이제 살았는데 그래도 생활비는 조금은 줘야지. 밖에서 써야 되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얻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에요. 안 되겠다. 그러고선 제가 이제 직장 생활 들어간 거죠. 여기는 이제 잘릴 수는 없는 거니까. 자꾸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식당 같은 데 막 이렇게 다녔더니 이게 손님 없으면 그만두라고 막 이러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여기 이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냐. 지금 한 3년 만, 3년 좀 넘었어요. 그냥 여기서 한 10년만 하고 그 퇴직금으로 장사나 해볼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생각대로 하고 이혼을 뭐 망설이고 이 남자한테 어떤 기대가 있다면 절대 기대만큼 못 해준다는 거고 이미 뭐 애를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본인을 잡았겠지.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애들한테도 자꾸 나쁜 꼴 보이고 그러는 것보다 잘 생각해.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아, 내가 이게 내 운명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것도 본인이 다 달린 거야.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제 사주에 너는 그냥 저기다 이러면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수긍하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청을 한 거예요. 이윤수는 있어. 본인이 이윤수는 있어도 본인이 참고 산다. 남편이 하는 어떤 모든 거를 다 그냥 이해하고 산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보면 살 수 있으면 살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맨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 사느냐는 얘기지. 안 그러면은 남편 버르장머리를 딱 고쳐놓든지. 아 고친다고 될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 맞아요. 내년이 조금 위험하다 이 부분은. 그래서 내년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내년에 이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뭐 살고 안 살고는 본인들이 결정을 해라 라는 그리고 거야. 제 직장에 이동수가 있는지 없어 지금은. 내년도 없을까요? 아 그래요? 내년까지는 없어. 내 후년 돼야 돼. 아 그래요? 내년까지는 큰 뭐 직장의 변동이나 이동은 없어. 그리고 이제 큰 애가 이제 대학생인데 집이 이러다 보니까 얘가 좀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휴학 좀 내고 싶다. 돈 벌라고? 내서 자기가 저기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남자애야? 여자애예요. 여자애야? 그래서 그것도 좀 물어보려고. 휴학하면 대학교 못 들어가. 다시요? 휴학하면 대학교 다시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소리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딸한테 엄마는 내가 네 부모니까 엄마니까 할 수 있는 얘기는 솔직히 없다. 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하지만 네가 이번에 이걸 해서 휴학기를 내면 엄마는 네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제 그래서 엄마는 그게 걱정이야.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엄마 나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들어. 이제 돈을 벌고 하게 되면 그냥 뭐 돈을 번다 뭐 이렇게 나가지 다시 공부한다 뭐 이런 소리는 안 나. 그러면은 둘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을 좀 썩여요. 아니 이제 막 그럴 정도는 아닌데 자꾸 나가. 집을? 이게 안 두르고 이런 건 아니고 집에 가만히 있다가도 학교에서 와서 가만히 있다가 좀 자다가 9시에 나가서 1시에 들어오고 이래요. 그럼 또 아침에 일어나면 못 일어나지. 학교를 또 늦어. 밤에 나가? 네. 거기도 딸이야? 네. 어디 밤일 딸인데? 아니 친구 만나느냐고. 친구를 뭐 밤에 9시에 나갔다가 1시에 만나. 아 그러니까요. 속 터지고 써가지고 누굴 만나니? 이러면 누구 이름을 대. 같은 반이래. 이제 믿는 거는 믿는데 뭐 조바심도 나고 나중에 네가 후회할 것 같으니 그런 생각 저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얘가 좀 무기력해지고 선생님한테는 이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좀 무기력하다. 근데 학교 나오면 애들하고 있음으로써 좋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 생각도 들고. 걔를 어떻게 해? 야단을 쳐야지 못 나가게. 제가 웬만하면 애들한테 손 안 대려고 했는데 걔를 한 제가 두 번을 진짜 때린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 유독 가야 둘째 애가 이렇게 심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저도 뭐 학교 시절 때 뭐 안 겪어본 건 아니지만 그걸 아니까 더 그게, 그런 것 같아서. 그게 환경 탓이야. 자식들이 그러는 것도. 아, 부모의 어떤 환경 탓이지. 그걸 애들한테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다독거려서 안 나가게 해야지. 밤에 9시에서 새벽 1시에는 뻔하지. 응? 뻔하지. 이렇게 그런 다독거려서 뭐 두드러 패서 될 저기는 아니고 보니까 집안도 불안하고 부모를 보니 불안하고. 그러니까는 애도 첫째 애도 공부해야 될 애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부모의 잘못이 커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 때문에도 제가 이혼하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보이면서 이미 애들이 볼 거 다 보고 그 부모한테서
부모가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한테 폭언을 하고, 어? 그럼 그 애들이 뭘 배우겠어? 그치? 이렇게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 그래야 애들도 어떤, 응?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목적을 갖고 학교도 끝내 다니고, 응?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해도 돼. 아니, 지금 그러고 다 있는 그래.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가 학교를 갔으면 끝까지 공부를 마치게 해야지. 알바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뭐 남편이 돈 안 갖다 줬으면 엄마가 다 벌어서 이제 가르쳤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 학교 졸업시키고 하는 게 낫지. 자꾸 그런 꼴 보이지 말고 싸우는 꼴 보이지 말고 그거 그대로 보고. 말을 안 해요 저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것도 좋은 꼴 아니니까. 말하면 내가 성질이 나니까. 그러면 말이 이쁘게 안 나가죠. 이쁘게 아니 원래도 이쁘게 안 나가게 생겼어. 응? 원래 봐도 뭔 얘기하면 이쁘게 안 나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거는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해. 애들 생각해서 또 애들 생각해서 그런다면 본인이 많이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